안녕하세요, 작은집입니다. 오랜만에 영웅집결 작은집에 왔습니다. 댓글로 친선전을 부탁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한동안은 친선전이나 이런 시참 컨텐츠를 안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몰라요. 댓글로 뭐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세요. 제가 언제 할지는 대신에 장담 못하니까 이거 보시고 아 나도 친선전 하고 싶어, 뭐 특별한 조건부로 뭔가 친선전이든 시참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뭐 언젠가는 뭐 안 할 수도 있어요. 안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드릴게요. 많지 않으면. 댓글로 친선전을 요청하신 분은 영웅집결 로덴시스 민트 군주님이십니다. 제가 동천왕을 전승을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스킬도 아직 다 못 찍었고 옷도 아직 덜 입었어요. 그래가지고 애가 좀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. 근데 다행히도 굉장히 고스펙은 아니셔서 1한돌 2 동천왕을 안 쓰고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? 그죠? 하우보인도 쓰면 안 되겠는데? 그러면 제가 요 둘까지만 1한돌만 맞추고 좀 해보죠. 시작하자마자 순욱이 빙결 쓸 거고 순유가 화염이죠? 그러면 제가 오곡태 들고 가면 웬만하면 이길 것 같습니다. 오곡태가 먼저 죽지 않는 이상. 그리고 조조가 시작하자마자 누구 스킬을 복사해가지고 쓸까? 그럼 모르겠네. 일단 흔히 볼 수 있는 위덱은 아니에요. 그리고 진등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일단은 3군 3책이에요. 진등이 3군 3책에서 하는 일이 뭐 있을까 싶어요. 저 자리는 원래 신원흥 자리였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. 일단 조비니까 선타는 빠를 것이고 그 외에도 고초각은 없으시니까 하오부인이랑 동천왕만 빼고는 자유롭게 써도 될 것 같습니다. 유비가 없으니까 각조 넣고요. 저는 신원형을 넣겠습니다. 이렇게 장비, 박난, 곽조, 옥태, 손노반, 신원형. 손노반, 박난은 딜은 얘네 둘이 해야 될 것 같고요. 유비가 없어서 곽조를 넣었고 빙결과 화상이 있어서 오국태를 넣었고 살고 싶어서 신원형을 넣습니다. 맹장은 장비밖에 지금 쓸만한 애가 없어요. 최부인도 성장이 덜 됐거든요. 이렇게 가보죠. 제가 이길 것 같아요. 카운터만 지금 둘 정도 데려왔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공속 받을 거예요. 공속 복사하죠, 조조가. 빙결, 국태 풀고 땡큐 정화하고요. 곽조가 보내버리죠. 벌써 이게 끝났습니다. 이거는 이런 식으로 카운터를 치는 걸 알려드리려고 시참 같은 거를 하고 조합 같은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. 여기서 국태를 빼고 유비가 기절 같은 거 정화하다가 같이 풀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. 빙결이나 화상을 푸는 건 아닌데 기절 풀다가 같이 풀린다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지 한번 보죠. 이래도 이기면 곽조도 빼야 돼. 처음에 묶는 게 크기 때문에 하나씩 빼볼게요.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세요. 다 맞아야 돼요. 지금 방연이 시책을 맞아가지고 방연이란다. 방난이 먼저 데미지를 맞아가지고 먼저 어그로가 끌렸죠. 근데 안 죽었어요. 안 죽고 호혈을 자르면 이김. 곽조도 뺍시다. 우민 일렬을 지키는 걸로. 위나라 장수들이 제가 없어가지고 어떤 스킬을 쓰겠지라는 추측은 되는데 정확히 어떤 타이밍에 어떤 책략이 나간지는 제가 잘 모르거든요. 이제 순유랑 순욱이 초반에 뭔가 일을 내야 되는데 3군 3책이 세클이 돌기 시작하면 이제 할 수 없는 거죠. 아무것도. 누가 끊기는지를 보면 됩니다. 저기 뭐 날아오죠? 또 박난이 뭐 맞았어요. 장비가 탱킹이 안 되네요. 와, 이거 다 푸네. 스포 차이가 좀 나는가 본데? 보패가 지금 안 맞춰져 있으신 걸 봐서는 아마 방어구도 5성, 6성이실 거예요. 반면에 저희 쪽은 6성에다가 보패도 3개, 2개 이렇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보패 쪽에서도 저희가 압도적이죠. 그러면 약간 안 쓰는 비주류 장수들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비주류 장수들, 안 큰 애들. 최부인이 안 컸거든요. 얘가 보패가 없죠. 요런 애들을 써야겠네. 대신에 제 쪽은 한도를 한번 안 넣어서 해보죠. 여인 천하로 가보겠습니다. 국태는 일단 이번에는 여인 천하인데 국태 곽조가 있는 걸로 해보죠. 여인천하고 한돌 없이 한번 밸런스를 맞춰볼게요. 한돌이 없는 대신에 보패는 주로 쓰는 장수들은 보패가 조금 돼 있어요. 조금. 일단 곽조가 묶는 게 중요하고 국태가 푸는 게 중요합니다. 이게 저쪽에 군주덱이라서 맹장을 안 때리네요. 뭐지? 제가 체력이 더 많은가?
아까보단 좀 오래 싸우죠? 국태도 쿨타임이 있어서 계속 풀 순 없어요. 뭐가 좀 오래 싸우죠? 어머! 신원영이 약간 비등비등해졌다. 이거 국태 빼면 질 것 같은데? 이거 국태 빼면 모른다. 또 여자가 누가 있냐? 히미코. 화염 빙결 잔뜩 묶고 우리 느리고. 이번에는 최보인이 뭐 처음에 잘 맞아가지고 어그로를 다 가져갔고요. 일단 우리가 먼저 막고 있습니다. 하지만 곽조의 기절로 약간 늦추기는 했는데. 아 계속 도네요. 3군 3측이 돌기 시작했습니다. 조조가 계속 스킬을 쓰기 시작했습니다. 비가 아파요. 아 돕니다. 3군 3측이 돕니다. 진득 무시하지 마라. 아 진득 무시하지 마라. 와 카운터가 확실하긴 한데 비슷한 체급에서는 3군 3책 덱을 이기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위나라 아시는 분들은 이제 조조를 중심으로 3군 3책 돌리기가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. 순욱이랑 순유가 5극타한테 카운터를 맞으니까 오나라나 군주덱한테는 크게 힘을 쓰긴 어렵고 그 덱만 피하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비슷한 성장에서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근데 되게 잘 돌아요. 나도 그럼 군주 책사를 해볼까? 오, 나는 그냥 다 군주면 할게. 군주, 너도 너. 군주가 들컸는데 뭐 없냐? 손등아, 네가 하는 게 뭐 있냐? 너 금묘잖아. 원소가 있는데? 여기다가 책사 하나 넣자. 오군주 덱입니다. 탱커가 없어요. 용장의 공격력을 왜 자꾸 달고 있던 거야? 쓰적이죠. 3군 3책에 5군 1책으로 싸워보겠습니다. 우리 쪽은 국태가 키고 저쪽은 조조가 킬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네. 공속 복사하고 풀고 정화. 이제 앞열에 있는 군주 누가 먼저 죽냐 문제인데. 아 진짜 빠르다. 조비가 먼저 죽었죠? 그럼 이기죠. 뭐야 우리도 죽었네? 이러면 어떡하냐? 야 왜 이렇게 빨라? 군주덱이 이렇게 빨랐나? 지는데? 국태가 있으면 웬만하면 이긴다고 했는데? 이게 조조의 힘인가? 미쳤네. 뭐야 무서워. 뭐지? 방금 지금 전투 다 보신 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보신 분 너무 빨라. 너무 빨라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. 장소가 너무 없어 여기는. 이렇게? 최보인이 근데 못 버틸 것 같은데? 아 너 손노바님 먼저 맞아. 에이 망했다. 졌다야. 이게 보니까 우리 쪽이 한 명 먼저 죽으면 그냥 끝이네. 우리 쪽만 한 명만 잡으면 저쪽 봐. 뭐 아주 흡혈 달고 있는 거 보세요. 막 지금 와 엄마 저기 보세요. 와 자자자자자 안 해. 엄청 빠르다 저기. 고스펙이 아니면 버티는 거 아니면은 못하겠다. 아 재밌었습니다. 로덴시스 민트님 친선전 신청 감사하고요. 이게 흔히 보던 덱이 아니라서 더 재밌네요. 스펙 맞추는 재미도 있고 카운터 계산하는 것도 재미있어요. 이런 거 장수지전이랑은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. 친선 부대로 설정하신 덱은 순욱이랑 순유랑 조조 그리고 사마세 공속 조비 금묘까지 그 다음에 흡혈까지. 아, 무섭네요. 아까 엄청 빨리 싸우는 거 보고 다시 돌려봐야 되겠어요. 그 부분만. 친선전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발.